자, 반갑습니다. 정유인 외과 이지원입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확인하지는 않는데 질문 중에 뭐 자폐에도 TMS가 효과가 있느냐, 또 우울증에 TMS 효과가 얼마나 좋으냐, 다음에 중독에도 TMS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전보다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뇌자극술 치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질문에 일일이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지만 좀 설명을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자, 요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비만 치료가 어떻게 발달이 되어 왔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비만 치료는 처음에 약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이라고 좀 덜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생활 관리하는 거, 이런 쪽으로 주로 비만을 가이드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약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식욕이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살이 빠지는, 그래서 한 시간이 지나니까 약물과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래서 칼로리 일기를 써라, 운동 뭐 일기 같은 걸 써라, 그러면서 이런 약도 복용하셔라, 이렇게 비만 시장 치료가, 비만 치료가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시술이 나오게 된 거죠. 시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약만 먹는다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살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뭐 옆구리 살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에 살이 빠진다든지, 그래서 국소 비만을 해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비만 클리닉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어떻게 칼로리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약도 처방도 해드리고, 또 하나는 그 원하는 부위에 살을 뺄 수 있는 시술도 같이 하고,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이 뉴로모듈레이션이 이제 등장하게 된 원인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비만 치료의 시장도 어떤 사람은 뭐 옆구리 살, 뭐 어떤 사람은 뱃살, 어떤 사람은 뭐 종아리에 있는 살, 뭐 이렇게 여러 부분 빼기를 원하는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정신과도 맨 처음에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하는 상담 치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약이 개발이 돼서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게 나와서 뇌의 국소 부위의 이상을 치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같은 우울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이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뇌의 이상 부위가 모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약물 치료만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서로 각기 다른 뇌 영역의 이상을 약물 치료만 가지고 치료를 했었어요. 근데 뇌가 이상이 있는 분은 이렇게 축두염인데 축두염만 좋아지게 하는 약은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정량 뇌파 측정을 해서 뇌가 어디에 어느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의 뇌 기능을 치료해주는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 중에는 자기장을 이용하기도 하고 직류전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뭐 초음파를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접근을 어떤 병에는 뭐 어떤 치료가 좋고 안 좋고 이 문제와는 좀 다르게, 우울 증상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뇌 영역에 어떤 이상이 없으면 TMS 치료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에서 TMS 전두엽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제일 좋은 타입은 그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부위예요. 자, 만약에 자폐증이 왔다. 근데 자폐증이 뇌파를 찍어보니까 너무 정상적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TMS나 뉴로모듈레이션을 권유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친구한테 뭐 전두엽이나 측두엽이나 이런 부분에 이상이 관찰이 된다면 또 그 이상이 이런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증상,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기능이 좀 개선되기를 원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중독 환자가 왔다. 인터넷 중독 때문에 왔다. 자, 그것도 똑같아요. 뇌파를 알아보고 뇌파상에 뇌파상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어떤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병의 치료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뭐 임상 연구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지금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다를 거고요. 최근에 의학이 접근하는 방법은 뇌파로 뇌 기능의 이상을 알아보고 어느 병일지라도 어떠한 질환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게 지금 불편한 증상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얼마든지 뉴로모듈레이션 시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병에 연연하지 않고요. 일단은 뇌파 검사를 토대로 그 뇌파상의 이상이 지금 저한테 오신 분의 주된 불편 증상하고 맞는다라고 한다면 한번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로모듈레이션이라는 거를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약만 가지고 뇌의 전체적인 건강은 나아질 수 있어도 뇌 안에 국소적인 이상은 그 부분만 치료를 약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뉴로모듈레이션이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병은 주로 이제 우울증, 또 뭔가 불안장애라든지 뭐 강박증, 또 중독에 대해서도 그래서 각각 뭐 ADHD는 물론이고 이런 병들에 대해서 뉴로모듈레이션 치료가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려져 있는 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희귀한 병은 임상 연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효과가 좋아도 그게 뭔가 실제로 그런 이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은 뇌의 국소 이상을 치료하는 치료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